안녕하십니까, 트리키입니다. 자, 지금은 물건을 실으러 가고 있습니다. 물건은 안양 만안구에 있는 그 헬스용품점입니다. 헬스용품점, 뭐 런닝머신, 옛날에 한 2, 3년 전에 한번 실어본 것 같아요. 런닝머신 뭐 이런 거 있죠,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여튼 그런 거, 뭐 자전거 뭐 이런 거, 그런 거 상차하는 곳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가봤는데 진짜 오랜만에 가보네요. 골목 안에 있는 이런 무슨 큰, 크진 않지만 골목 안에 있는 이런 뭐 차 창고인데, 오늘 서울에 올랐다가 꼬시고 올랐다가 오늘 내려간 짐들이 좀 단가들이 괜찮더라고요. 괜찮아가지고 이것저것 막 쪼다가, 결국 막 쪼다가 볼일 다 보다가 결국엔 요거 하나 실으려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단가가 오늘 막 60, 70, 막 이 막 어마무시하게 올라가더라고. 근데 제가 있는 곳하고는 너무 먼 거리에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못 가고 요거 실으러 가네요. 요거는 내일 뭐 부산 영도라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화물기사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동네 영도라는 곳인데, 영도는 오르막도 많고 막 내리막도 많고 좁은 길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잘 안 가려고 하는데, 일단 뭐 가봐야죠. 뭐 주소를 미리 받았기 때문에 좀 이따 한번 검색을 해가지고 어떤 데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여기서 14km인데 지금 퇴근 시간이 걸려가지고 시간이 꽤나 좀 걸릴 것 같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Let's get it! I need to try something else. Get you out of my head. You can't save me. Waking up in this place all alone. Staying up night and day on the phone. You're not the one. Yeah, 부산 영도 가는 짐 실으러 온 기사입니다. 여기 다 왔는데. 예. 잠시 후 목적지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짐 실으러 왔는데요. 자, 물건 싣고 출발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런닝머신하고 뭐 이렇게 스텝업이라고 하죠. 스텝업, 이렇게 막 계단 올라가는 것처럼 하는 운동기구하고 또 정체불명의 또 운동기구하고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세 종류를 싣고 출발했습니다. 근데 내일 하차, 제품은 가벼워요. 물건은 엄청 가벼운데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내일 그 하차지가 영도의 동삼동이라는 곳인데 약간 오르막이에요. 아파트 상가에 있는 오르막인데, 지도를 보니까. 그래서 하차지가 조금 애매한 거 할 것 같은 느낌이 들긴 드는데, 일단은 내일 9시까지 와달라고 하더라고요. 가서 한번 분위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야간에 또 가다가 아마 휴게소 가서 차수를 해야 되지 싶습니다. 가다가 청도나 아니면 뭐 그쪽 어디 부근에서 차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안전하게 가는 게 제일 우선이겠죠. 자, Let's get it. 자, 부산의 영도 1km 5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부산의 섬 영도에 도착했습니다. 자, 지금 제가 넘어간 다리는 부산대교고 오른쪽에가 그 유명한 영도대교입니다. 영도다리, 영도다리가 까딱까딱 하루에 두 번씩 까딱까딱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옛날에 어머니가 옛날에 영도에 사셨는데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불러주시더라고요. 영도 다리가 까딱까딱 하루에 두 번씩 까딱까딱. 이게 뭐냐면 영도 다리 밑으로 배가 큰 배가 지나갈 때마다 이 다리가 이렇게 열려요. 이렇게 열리는데 그거를 이제 까딱까딱 끓인다고 해서 그렇게 노래를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티맵은 좌회전, 카카오맵은 우회전 하라고 하는데 저는 우회전을 할 생각입니다. 좌회전으로 가는 길은 급경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로베드 트레일러를 타다가 여기 영도에 와가지고 아주 안 좋은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게 뭐냐면 그 로베드는 보통 보면 장비를 싣고 다니는 트레일러잖아요. 장비를 싣고 다니는 트레일러인데 엄청 무거운 장비를 실었어요. 근데 영도를 들어와서 이제 그 목적지로 가는데 와, 너무 급경사 오르막으로 가다 보니까 그날 비가 또 왔어요. 비가 왔는데 이 스베루라죠. 오르막에서 차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헛바퀴만 돌고 계속 헛바퀴를 돌면서 그런 진동으로 인해서 이 뒤에 장비가 한번 떨어지기 일보 직전까지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장비기사한테 전해가지고 거기에서 도로가 완전 마비가 됐죠. 마비가 돼가지고 장비기사를 불러가지고 다시 그 장비를 내리고 평평한 곳으로 다시 이동해서 다시 실어가지고 다시 갔던 아주 어마무시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도에 대한 좀 안 좋은 기억이 많아요. 그래서 좀 여기 들어오면 운전에 좀 예민하게 되죠. 자, 이 길은 아는 길이거든요. 아는 길이라서 일부러 우회전 우측으로 가고 있습니다. 요 잠깐 좌회전으로 가게 되면 이제 급경사로 올라가는 길도 많고 좁은 길도 많고 막 길도 복잡하고 차도 많고 막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우회전을 한 거죠. 혹시나 카카오맵은 어디로 가리키나 싶어서 한번 키워봤습니다. 아이고, 자, 이게 또 그렇게 좋은 길은 아니에요. 좋은 길은 아닌데 이게 끝에 가면 이제 좌회전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 길은 또 이제 또 그리 넓은 도로가 아니거든요. 일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은 뭐 어떤 길이길래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자, 일단 한번 가보시죠. Let's get it. 갈라 안 하고. 야, 이 나뭇가지 다 되겠는데, 이게.
여기 큰 나무 같은데 이거. 저 나뭇가지 윙 잘못 건드리면 박살납니다. 박살나 진짜. 이런 데는 큰 자들이 많이 다니지 않기 때문에 길에 이런 나뭇가지가 길게 자라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빨리 아, 상황이 좋지 않네요.